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. 김진입니다. 저는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. 사표를 내고 휴대전화까지 끈 채 한때 잠깐 잠적했던 김오수 총장이 결국 문재인 대통령을 면담하고 사표가 반려됐습니다. 사표를 철회했다라는 표현이 정확하겠군요. 김오수 총장의 결국 사표는 반차에 그쳤다. 한 조간신문 이렇게 꼬기도 했습니다.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도 비판하고 국회도 비판했다는데 도대체 문 대통령의 지인이가 뭔지는 아리송합니다. 잠시 후 이야기 나눠보죠.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. 김재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. 잠깐만요.